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누르면 목록에 방금 입력한 상품의 내용이 뜹니다. 이제 컨텐츠를 넣기 위해서 먼저 단어의 세팅을 클릭해 주세요. 미리 작업해 놓은 엑셀 파일의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영어를 세로로 쭉 복사해서 영문 파트에 붙여넣고 한글 해석을 쭉 복사해서 해석에 붙여넣습니다. 단어 챕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챕터의 단어가 5개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단어의 개수가 100개가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변환 음성 케이트 퍼 줄리 중에 어떤 목소리를 할 것인지 재생 속도는 100 빠르게, 80 느리게, 85 중간 속도를 선택하시고 컨텐츠 업로드를 클릭하면 이제 텍스트가 음성으로 변환되는 과정이 보입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스피커 버튼을 눌러서 음성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창을 닫으면 두 개의 챕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단어 챕터의 숫자 2가 보이는 것입니다.